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우리의 일상이 녹아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의 양식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 이걸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양식도 사라진다는 의미. 도시의 문화적 흔적을 함께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고유 자산들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지역 고유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입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과거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도시정비 사업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회, 경제,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양도성의 서쪽문, 도니문, 서울성곽의 사대문 가운데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대문이라고 불린 도니문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는데요. 이제 우리는 도니문의 도시 문화적 흔적을 찾으려 합니다. 도니문 안의 첫 동네인 성곽마을을 삶과 기억, 역사적 의미가 살아있는 곳으로 재생해 역사 문화의 자산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건축학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은 재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도니문 박물관 마을. 도심의 살아있는 역사 마을이자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도시건축센터부터 도니문 전시관, 한옥체험 문화시설, 식당과 공방, 그리고 마당과 골목까지 총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센터와 도니문 전시관은 문화와 교육 협업의 공간으로, 한옥의 예스러움을 살린 한옥체험 문화시설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 공간을 선사하고, 식당과 공방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 고유의 맛집과 멋집을 맛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 공간인 마당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마당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골목길은 마을의 시간과 함께한 옛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센터는 서울 도시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30년대 유한 양행이 출발했던 곳이자 최근에는 현대 제철이 사용했던 이 건물은 근현대 산업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추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건축센터에 포함되는 이 가옥은 도시 한옥의 특징과 일본식 문화주택이 결합되어 있어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건축 양식을 기억하기 위해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특별한 상징과 추억을 품은 이곳은 이제 도시건축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서울의 공공건축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최초의 플랫폼. 여기는
도시건축센터입니다. 도니문 전시관은 마을의 도시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기록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70, 80년대 전형적인 주택 모습을 갖추고 있던 이곳의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아치형의 대문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여기에 슬로프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도니문 전시관은 도시건축센터와 함께 공유협업 공간의 역할을 하고 기획전시회와 상설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도시의 문화와 역사, 앞으로 펼쳐질 도니문의 모든 이야기를 담을 도니문 전시관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 한옥체험문화시설은 과거 한옥 밀집지역이자 식당 번화가였던 이곳을 박물관 마을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의 한옥을 되살리기 위해 기존의 한옥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건물은 원래의 규모를 유지하고 초석과 대들보 등 건물에 있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사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옥과 한옥 사이에 있던 골목 역시 그대로 보존해서 좁은 골목길이 전하는 감성이 경희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우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여기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 한옥체험 문화공간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재미는 골목 구석구석 있는 식당과 공바입니다. 마을 곳곳에 있는 건물들은 과거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식당과 공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부터 스튜디오형 공방, 음식점, 카페 등 커뮤니티 형태의 생활 문화 공간까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협업은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에 충분하고 마을 고유의 맛집과 멋집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다가갑니다. 구불구불 찾아가기만 해도 즐거운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문화 골목입니다. 마당과 골목은 기존 마을의 질서와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수목은 박물관 마을의 시간을 함께 해왔고 마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마을의 시간을 함께한 옛길입니다. 마당은 마을의 중심 공간이 돼서 앞으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다양한 문화 행사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마을의 고유 자산과 문화유산의 새로운 이야기와 색을 입힌 도시재생사업. 이곳은 도니문 안, 첫 동네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마을의 삶과 역사적인 숨결이 살아있는 곳. 전통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공간. 도니문 박물관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